안녕하세요. 지난 7월 28일 끝난 2023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초등부 경기에서 바통을 이어받은 중고등부 선수들의 영상을 담아왔는데요. 8월 3일부터 12일까지 전라남도 화순 한이음문화스포츠센터에서 개최된 2023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중고등부 경기 현장으로 다 함께 떠나보실까요? 먼저 중등부 남자단체전에서는 수원언일중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수원언일중의 결승전 상대는 바로 의정부시 지스포츠클럽이었는데요. 두 팀은 지난 7월 2023 전국연맹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결승전에서 만나 치열한 경쟁 끝에 의정부시 지스포츠클럽이 수원언일중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서는 수원언일중이 3대2로 의정부시 지스포츠클럽을 제치고 지난 대회 은메달의 한을 풀게 됐습니다. 수원언일중 이철호 코치는 전력은 상대에 비해서 조금 부족할 것 같다고 생각했다며 결승전 대진에 대한 솔직한 감정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전력은 이제 조금 딸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이제 워낙 정신력으로 진짜 이렇게 잘 뛰어줘서 너무 고맙고 기분이 너무 좋네요. 중등부 여자단체전에서는 광주체중이 우승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광주체중은 성지효중과 맞붙어 3대2로 짜릿한 한 점차 우승을 맛봤습니다. 두 팀도 역시 이번 대회에서 처음 만난 것이 아닌데요. 지난 6월 2023 전국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에서 여자단체 결승전에서 성지효중이 광주체중을 따돌리며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광주체중이 3대2로 성지효중을 제쳐 지난 대회의 서름을 딛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광주체중 장아름 코치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좋다며 환한 얼굴로 웃음 소감을 전했는데요. 저희 팀이 상대 팀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했지만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워줘서 우승하는 게 돼서 아이들이 너무 대견스럽고 저 또한 감격스럽습니다. 개인전 결과 발표도 빼놓을 수 없겠죠. 중등부 남자단식에서는 의정부시 지스포츠클럽의 나선재가 천안신 방중의 이준호를 2대0으로 제치며 우승에 성공했습니다. 나선재는 전년도 전국학교대항 중등부 남자단식에서 16강에서 탈락해 도전이 좌절되곤 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는 최종 우승하며 흘린 땀이 아깝지 않은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중등부 여자단식에서는 성지효중의 김보혜가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김보혜는 지난 6월 2023 전국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에서 무려 3관왕을 기록한 코트 위의 강자인데요. 역시 김보혜는 명인 중에 이성현을 2대0으로 완파하며 왕좌의 새로운 주인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은 최강의 호흡을 자랑하는 무대이기도 하죠. 바로 개인전 복식입니다. 중등부 남자 복식에서는 정읍중의 이민재 김태현 조가 전대사제 부중의 최선빈 양준서를 상대로 2대0으로 완승을 거두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중등부 여자복식에서는 언주중의 김한비 인설아가 우승의 영광을 맛봤는데요. 김한비 인설아는 명인중의 이송현 조은채를 2대0으로 꺾으며 전년도 전국학교대항 32강의 한을 풀었습니다. 중등부 혼합복식에서는 제주사대부중의 한현우와 제주여중의 고가영조가 아현중의 박건우와 양동중의 오윤아를 2대1로 꺾고 금메달의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중등부에 이어 고등부 남자단체전에서는 광명복고가 전남기술과학부를 3대0으로 제쳐 무려 7년 만에 정상 스매싱을 내리꽂았습니다. 광명복고는 올해 6월 2023 전국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와 7월 2023 전국 연맹 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고등부 남자단체전 우승에 이어서 이번 대회에도 정상에 올라 시즌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고등부 여자단체전에서는 영덕고가 전주성심여고를 3대0으로 따돌리며 전년도에 이어 2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영덕고의 김태현은 선생님들과 언니들이 잘 이끌어줘서 우승한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는데요. 선생님들하고 언니들이 잘 이끌어줘서 우승하게 됐는데 기분이 많이 좋은 것 같아요. 또한 평소 가장 의지하는 선수가 있냐는 질문에 선배 중에서는 박슬 언니를 가장 의지하고 있다. 파트너이기도 하고 평소에도 잘 챙겨줘서 따르고 있다고 답하며 밝은 얼굴로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고등부 남자단식과 혼합복식에서 2관왕을 거두며 자랑스럽게 대회를 마무리한 선수도 있는데요. 바로 전남기술과학부의 박성주입니다. 고등부 남자단식에서는 박성주가 광명복고의 박건우를 2대0으로 완파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고등부 혼합복식에서는 화순고의 연서연과 호흡을 맞춰 매원고의 조은상과 영덕고의 박스를 2대0으로 제치고 금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이번 대회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고등부 여자단식에서는 대성여고의 김도연이 김천여고의 신비를 따돌리고 금메달의 주인공이 되며 이번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고등부 남자복식에서는 제주사대부고의 박준영과 이민욱이 금메달의 영광을 누렸는데요. 박준영과 이민욱은 광명북고의 이선진과 이영우를 상대로 2대0으로 완승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등부 여자복식 결승전에는 전주성심여고의 문인서와 한승현이 우승 트로피를 들었습니다. 문인서와 한승현 조는 화순고의 김미주와 연서연을 상대로 2대0 대승을 거두며 우승으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2023 전국학교대항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는 폭염 속에서 이루어졌는데요. 더운 날씨에도 코트 위에서 힘차게 뛰어준 선수들에게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열흘간 최고의 기량을 보여준 중고등부 학생들의 미래를 응원하겠습니다.